10월 19일입니다. 미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 그동안 제가 개발자이면서도 개발과 좀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러한 영상들을 좀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일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망할 수 없는 나라인지 그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쩌면 또 망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왜 망할 수 없는 나라이고 왜 망할 수 있는 나라인지 그걸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중에서 우선은 뭔가요? 그러니까 피지컬과 멘탈. 피지컬. 피지컬 그러니까 어떤 격투기에서 피지컬과 멘탈, 혹은 전쟁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군대에서 암, 무장력과 멘탈 중에서 어떤 게더 중요하냐라고 할때 당연히 피지컬이 중요하죠. 형식과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형식이죠. 그죠?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그 형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라고 그래. 하부 구조 대 상부 구조. 상부 구조. 하부 구조는 동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력 얘기를 하는 거고, 상부 구조는 이른바 우리 사회 시스템, 체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둘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하부 구조가 중요한 거죠.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형식과 내용 중에서 내용은 형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미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은 미국의 형식 때문에, 미국의 형식. 지도를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지도 보면은 미국이 어디 있나요?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요 대륙, 북미 대륙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멕시코와 연결되는 이 지점, 멕시코까지 아마 멕시코까지 북미에 들어야 되겠죠. 사실상 체제 자체는 남미스럽지만 어쨌거나 북미에 가깝죠.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알래스카까지 요이 대륙, 북미 대륙. 요걸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식입니다. 이게 형식. 이 형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형식이에요. 이 피지컬은. 이 피지컬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면 미국이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미국이 그동안 달러 때문에 달러. 달러와 그리고 군사기지. 군사기지. 군사력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1위 1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군사력, 다른 모든 국가의 군사력을 합친 만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리고 달러가 미국의 막대한 형식을 위태롭게 할 만큼 막대하게 찍어는 막대하게 찍은 달러의 양입니다. 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은 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고 미국이 망할 정도로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거대한 대륙에 위협이 되느냐? 그거는 어쨌든 경제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설명을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국적 화폐는 빚입니다. 그죠? 국적 화폐. 모든 나라의 돈은 빚이에요, 빚. 달러를 많이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빚이 크다는 겁니다. 요건 요빚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막대한 군사력, 세계 모든 국가의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군사력을 합친 만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축 체제가 반드시 유지돼요. 기축 통화 체제가 반드시 유지돼.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은 요게 되지가 않아요. 두 개. 1번 항과 2번 항. 국제화폐. 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 그거는 이 나라의 그 나라의 빚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 체제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 미국 입장이고, 그리고 이 기축통화 체제는 본질적으로 수탈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수탈입니다. 수탈 체제.
왜 이게 수탈이 되는지 그걸 또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거 뭐 다시 뭐 또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꿀단지 개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꿀단지 개미. 꿀단지 개미. 꿀단지 개미라고 있어요. 꿀단지 개미가 뭐냐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대롱대롱 달려있는 개미들이 있어요. 이 개미의 뱃속에 꿀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꿀들을 일개미들, 밑에 있는 일개미와 병진개미들이 겨울 날 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개미들의 역할은 군대로 치고는 보급 부대입니다. 보급. 보급대죠. 그죠? 병진개미는 뭐 병진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구성이 이 외환 보유고, 각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이 꿀단지 개미의 꿀의 꿀과 같아요.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셋, 네 마리의 개미가 마침 보이네. 이 네 마리의 개미가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네 나라입니다. 이게 외환보유고라는 거예요.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맛있는 그림이, 적절한 그림이 하나 있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걸 또 설명 제가 하기는 뭐 그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지 경제학 거시 경제, 미시 경제 이런 것도 재밌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거시 경제 이론, 뭐 통화 이론도 있어요. 통화 이론, 뭐 미시 경제 이런 것들 재미삼아 기차 타고 여행할 때 이런 책들 한두 권씩 사가지고 요즘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이론 그리고 뭐 국제 경제라 그러나요? 뭐 무역 수준이 뭐 경상 수준이 뭐 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본원화폐니 뭐 또 2차 본원화폐 본원화폐에서 다음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신용이 확장되는 신용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개발자지만은 그전에 경제학도 공부했고 혹시 제 개인적인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하고 금융공학이라든가 그리고 뭐 회계학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공부들을 쭉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코딩 설계를 할 수가 있죠. ABC 설계 이런 설계를 하려면은 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이거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캐나다가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우리가 남이 남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이고 이 북미 대륙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인구는 불과 뭐 4억도 채 안 되죠. 4억도 채 안 되는 인구가 이 북미 대륙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이 체제입니다. 형식이래요. 이 형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축통화체제에 대해서 여타 국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축통화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본질적인 수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요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어쩌면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망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패권 국가의 지위는 를 상실하게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당극 체제예요. 유니폴라. 미국이 곧 법입니다. 미국이 곧 법. 체제예요. 미국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라크를 침략해서 100만 명을 죽여도 상관없고 뭐 시리아에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팔아도 상관없고 리비아 정권을 전복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노드스트림 1, 2를 미국이 폭파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폭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미국이 패권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미국이 망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니까? 지도를 보면 바로 또 나오잖아요. 이 지도가 망할 수 없는 지도예요. 이 피지컬. 격투기에서 피지컬, 선수들의 피지컬을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선수가 이길지 질지 하는데, 이 피지컬은 망할 수 없는 피지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잘 매우 잘 사는 지역 국가로 축소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언젠가 얘기했었죠. 선진국 여전히 선진국으로 남을 나라 무조건 하고 선진국으로 남을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 네 나라는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선진국으로 남아 있을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다는 거죠. 왜 이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나라는 다 몰락한다는 거죠. 특히 유럽. 유럽은 몰락. 이건 전쟁 터지기 전에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나라들의 특징. 원래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지금 주인과 원래 주인이 다른 거죠. 그죠? 다르잖아요. 뉴질랜드 원주민도 있고, 호주도 원주민. 호주는 애보리진이라고 그러죠. 애보리진. 애보리진이고, 뉴질랜드 원주민은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상한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이 있었고,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 있었고, 다 이제 동양계죠. 이 양반들은 동양. 정확히 말하면은 동양이라기보다는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도 계통. 이것도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주인인 땅에 뉴질랜드 원주민 이름이 감히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볼까요? 뉴질랜드 원주민 원주민을 이걸 마오리 그렇죠. 마오리족입니다. 갑자기 마오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마오리인데 이 네 나라의 원주민들 중에서 멸종하지 않은 것은 마오리밖에 없어요. 근데 마오리는 왜 멸종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죠. 또 마오리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또 역사를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다 뭐예요? 앵글로 섹션이죠. 앵글로 섹션. 앵글로 섹션. 영어로 합시다. 앵글로 섹션인데. 앵글로색슨족이 뭐냐는 거죠. 앵글로색슨은 게르만족이에요. 한마디로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은 그전은 이제 인도 아리아. 제가 뭐 문화인류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식이잖아요. 인도 아리아, 이란이 아리아는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을 미국식 발음으로 아리아가 되는 거죠. 미국식이에요. 이게 뭐 독일식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인도 아리아. 이란이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대충 그렇게 나오죠. 지도상에 보면은 원래 이제 문명의 시발점 해서 아프리카 시발 해서 이게 중동으로 건너가죠. 여기가 이제 보통 이 부분 카자흐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일부는 이쪽으로 인도로 가고 일부는 중국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이 북쪽의 중심, 유럽을 보시면 딱 중심이 게르만, 저머니 되죠. 젊은이가 이게 발음이 게르만입니다. 젊은이가 게르만이에요. 그죠? 영어 발음 딱 보면 그렇잖아요. 게르만 그렇게 되잖아요. 딱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영국으로 가서 앵글로색슨 되고 그러니까 다 한 혈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코카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코카서스 산맥의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본토는 여기인데 다 이제 사방팔방 퍼져나가서 지금 현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범게르만족과 여타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이걸 인종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종전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럼 이 유럽이라는 국가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현재 패권을 가진 지역이 이제 유럽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인종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게르만,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현재 영국인 정책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따지면 무슨 뭐 앵글로족이 있고 유토족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족이 있고 스코틀랜드도 또 다른 족이 있다지만은 사실상은 다 그냥 게르만에서 건너왔다고 보시면 돼요. 게르만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또 일부 건너가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은 게르만. 딱 지도상의 중심인 이 게르만족입니다. 이 게르만족 대 그리고 여타민족 간의
지금 분쟁이라는 거죠. 이게 인종전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이 이제 국지화된다는 겁니다. 국지화된다는 것은 패권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 패권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유럽이 잘 사는 이유, 혹은 미국이 잘 사는 이유, 미국이나 유럽이 등이 잘 사는 이유 있는데,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피지컬 때문입니다.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깔고 앉아 있는 자리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검은 황금, 뭐 석유도 나고, 뭐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미국이고, 세계 최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세계 최대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지하 자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남의 땅 가져가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떠나서 유럽이 잘 사는 이유는 좀 달라요. 유럽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은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그렇게 자원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좀 난다는 것뿐이지, 그건 뭐 있으면 그냥 농업지역이죠. 전반적으로 농업지대예요. 그 비옥한 옥토이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북부, 여기가 훨씬 더 비옥한 옥토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선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최대의 옥토 지역입니다. 카자흐스탄 북쪽, 러시아 남쪽, 우크라이나 요 전역, 여기가 옥토고, 다음에 이제 유럽은 B급이에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수준 그렇잖아요. 근데 유럽이 잘 사는 이유는 이 나라들을 아프리카, 인도 등을 식민지로 쓰기 때문이죠. 인도 등의 식민지입니다. 등의 식민지. 사실상 뭐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 전부 다 라오스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캄보디아다 다 인도네시아나 뭐 전부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유럽의 식민지였죠, 그죠? 거기서 자원을 많이 뽑아갔죠. 지금도 뽑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호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피지컬 때문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남의 집에 가서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나라들,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탈식민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탈식민지 하려고 하는데, 탈식민지가 뭐냐니까, 그게 탈달러입니다. 탈달러, 탈기축통화.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런 시나리오들을, 이 기본이에요. 요걸 깔고 있어야 돼요. 요걸 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 예. 왜 중국이, 중국이 처음에, 처음부터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중국 보고 다 동참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중국도 전 세계가 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중국과 인도가 빠졌죠. 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노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전쟁 터지기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전쟁 터지고 난 뒤에도 바로 얘기를 했고,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기본이 깔렸습니다. 그 기본 전제에서 이제 그 다음 논리, 그 다음 단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전제가 없으면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과 어떤 유럽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수가 대략 한 40개밖에 안 돼요. 40개 안팎입니다. 나머지 150개 국가는 참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 나머지 150개 국가 참여하지 않느냐? 잘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 40개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 27개국. EU죠. EU 27개국.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앵글로색슨 5개 나라, 그리고 기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타. 기타는 누구예요? 기타라 그러면 그냥 내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이 나라에, 그죠? 이 나라 정도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니까,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죠.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다소 특별한
말해. 왜 특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 근데 이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식민지국의 종주국이거나 지금도 그러니까 식민지의 극단적인 형태가 앵글로색슨 다섯 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호주는 식민지의 극단적인 형태,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아예 멸종을 시키고 주인이 된, 그 땅의 주인이 된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150개 국가는 뭐예요? 이 국가들은 멸종하지 않은 식민지 국가들입니다. 이런 양 구조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구조 이렇게 40개 국가의 경제 제재, 러시아 경제와 150개 국가가의 반대되는 이 150개 국가가 지금 현재 열심히 뭘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거 유라시아이고 뭐 브릭스로 통칭될 수도 있고 브릭스 지금 현재 14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아니죠. 5월 지난 5월 기준으로 146개 그 사이에 좀 정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146개 국가라든가 혹은 상하이 경제 포럼, 원래 상하이 경제 오르가니제이션, 상하이 협력기구,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원래는 이게 다섯 개 나라였죠. 다섯 개 나라였는데 지금 계속 이게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 아니다. 카자흐스탄 빠지고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150개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 40개 국가들의 움직임, 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이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종간의 어떤 대립 구조, 역사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전개 과정,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종들 간의 어떤 인종들 간의 어떤 뭐 전개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혹시 나중에 나무위키의 백인이라고 하는 페이지 있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나무위키에서 본 페이지 중에서 아주 가장 정리 잘 돼 있는 아주 재미있는 정리 잘 돼 있는 글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돼 있어요. 원래 이게 백인입니다. 이게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고는 인종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탄생한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만 년 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백인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의 백인들보다는 이 얼굴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고들 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만큼만 얘기합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인종들 간의 전개과정 그리고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시경제라든가 통화이론 이런 관점 그리고 과거 어떤 식민지 시대의 1, 2, 3차 대전 1, 2, 3차까지는 아직 안 일어났네. 좀 있으면 발생할지도 모를 3차 대전의 성격 이런 것들 과 이런 것들 쭉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그림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부는 혹자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혹자는 이걸 반식민주의 전쟁. 그러니까 식민지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인종주의. 반인종주의라 그러면 그래서 나치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치즘. 그리고 뭐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구글 검색해도 이거 필터링 돼가지고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치 나치 하여튼 반인종주의 그리고 반기축화폐 반기축통화 전쟁, 기축통화, 반국적통화, 국적통화라 그러면 종이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이돈, 전쟁이라고 혹자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인구의 99% 대중은 원래 이걸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99% 대중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알지만 1-1은 몰라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무슨 뭐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의 99%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지만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뭘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상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상품 상품 글자가 갑자기 작아졌네. 상품 1 그리고 상품 2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찍어냈습니다. 얼마를 찍어냈느냐니까 2원을 찍어냈어요. 2원. 2원을 찍어냈고, 그리고 상품 1의 가격은 1원이고, 상품 2의 가격도 1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 더하기 1은 2. 맞죠? 그죠? 상품 1의 가격은 상품 1을 A라고 할까요? 상품 2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의 가격 1, B의 가격 1, 따라서 2. 통화량은 2원이에요. 이게 뭐, 보는 통화든, 아니면 신용통화든 간에. 자,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B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를 비롯한 어떤 자재 수급이라든가 공급 스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는 바람에 얘가 1.5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얘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얘의 가격은 0.5원이 되죠. 0.5원. 그래야 0.5 더하기 1.5 하면 여전히 2가 될거 아니에요. 통화량과 가격, 상품의 가격은 항상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돈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 때문에, 푸틴 때문입니다. 푸틴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1.5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뭐 김밥 가격도 오르고 뭐 때문에 오르고. 제가 김밥을 사러 갔는데 시장 갔는데, 시장,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서 5일장을 갑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에 갔는데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젊고 이쁜 아주머니라서 제가 그 집을 항상 갈 때마다 이용을 하는데, 아, 젊고 이뻐서가 아니라 김밥이 맛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적어놨어요. 푸틴 때문에 김밥 가격을 올립니다 해서 3,0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푸틴 때문이라고. 푸틴 때문에 가격. 푸틴 텍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푸틴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재화. 김밥이 아닌 다른 재화. 뭐 신발이라든가 신발. 콜라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등등등등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은 0.5원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들이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1원이거나 얘도 같이 1.2원, 1.3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통화량은 2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1 더하기 1은 2고 1.2 더하기 1.5가 되면 이거는 얘는 2.7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2에서 2.7로 0.7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화증발이잖아요. 통화증발. 혹은 발행량의 증가. 발행량의 증가. 다른 말로 인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푸틴 텍스 때문이 아니라 인쇄기를 돌린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커니즘을 인구의 99%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알지만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어느 나라든 그래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99%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대단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자, 뭐 치타라 합시다. 치타의 지능은 강아지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사냥할 때 사냥 지능은 강아지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할 때 어디에 숨어서 어떤 포획물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치타 두 마리가 작전을 짜고 실행하는 능력은 그때의 지능은 3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의 지능은 강아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일상생활의 지능은 매우 높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모르나요? 손이 뻗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처 능력. 그거는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손이 뻗치지, 손에서 조금만 멀어진, 3미터만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다 그래.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정말 영악하고 빠르게 잽싸게 어떤 시장에 대한 상품의 평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거 잘하지만은 양자역학이라든가 미적분만 들어가도 막 헤매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1%, 어느 사회의 나머지 1%가 결국 모든 걸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1%가 얼마나 똑똑하게 잘 대응하고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1%를 그럼 100% 중에서 1%를 골라내는 방식. 그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리버럴 디모크라시.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있고 그리고 메리토크라시. 메리토크라시.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1인 1표제를 말합니다. 1인 1표. 메리토크라시는 그러니까 검증주의, 능력주의라고 표현해요. 뭐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능력 혹은 검증.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들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요게 중국, 러시아 모델입니다. 중국, 러시아 모델이고, 요게 미국과 유럽, 유럽, 그리고 한국 등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하는 것은 대개 리버럴 디모크라시 국가죠. 이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결정적인 단점은 자칫하면 우중정치가 될수 있는 우중정치 혹은 우민정치, 바보가 바보를 뽑는 이디어크라시라고 하나요? 이디어 크라시. 이 영화도 있었지 않았나요? 이디어크라시라고 하나? 영화 있었죠. 바보가 바보를 뽑는. 그리고 메리트 클래시는 자칫하면 독재로 갈 수가 있는 독재. 독재로. 둘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1%가 결국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1%를 뽑는 방식은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국에서 1%를 뽑는 한국의 경우는 제대로 잘 작동하느냐.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 1 더하기 1은 2고, 1 마이너스 1은 0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 그룹, 사회 엘리트로 뽑았느냐? 라는 거죠. 엘리트. 한국의 경우가, 한국의 엘리트죠. 한국의 엘리트. 이렇게 선발된 1%가, 엘리트가 1 마이너스 1은 0라는 걸 아느냐? 를 알까? 아는 알까요? 모를까요? 막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 버리고 또 필요 없는 얘기들 많이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죠. 다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미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 피지컬이 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패권 국가, 달러의 지위는 상실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에서 왜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그 전에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점에서 이제 거시 경제가 나오는 거고, 거시 경제, 뭐 국제 관계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씩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뭘 만들면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뭘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ABC를 만들면 되겠고, ABC라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사회 시스템 더하기 물리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요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별도 일은 있죠.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ABC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리얼타임 코리아예요.